그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정치 활동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008년에 18대 때는 공천에서 탈락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나는 그때도 네. 정치를 안 하고 네. 김대중 대통령을 동교동에서 모시기로 했어요. 아,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대통령하고 나하고 예. 약속이고 권노갑 고문도 하지 말아야겠고 정치는 한광호만 하라겠다고. 그런데 대북 송금 특검 이제 끝나고 나서 복권되고 3년 만에 딱 복권되고 이제 했으니까 네. 김대중 대통령이 출마를 해라. 그래서 네가 명예회복을 해야 내 명예회복도 된다. 그런데 나는 그럼 광주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목포로 가라. 그래서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저 이렇게 그 선거해가 몇 년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월 1일 날 오찬을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목포로 가라. 나안 가려면 나 광주 갑니다. 목포로 가라 해서 갔죠. 2008년, 2008년. 예. 그래서 이제 그 18대에서 의정활동을 하셨던 거고요. 그 다음에 19대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목포에서 또 출마하셔서 이때는 당적을 민주당. 갖고 출마하셨죠. 예. 예. 그런데 의원님의 이 정치활동에 비해서 보면, 비추어 보면 그 국회의원 선수는 많지 않으세요. 많지 않죠. 그러시죠. 아까 이제 뭐야, 낙선하신 적도 있고, 또 정무직으로 일하신 적도 있고, 이래갖고. 그러니까 김대중 5년은 안 하신 거고. 정부에서 일했고, 이제 장관 비서실장 했고, 네. 노무현 5년은 감옥 갔고. 아, 수감 생활이 5년 가까이 되시나요? 3년 했죠. 아, 그러신가요? 예. 그 이제 선거가 없으니까 네. 결국 10년을 공백이 있는 거죠. 그래서 2012년에 19대 때 당선되신 게 3선이시더라고요. 그렇죠. 19대 때가. 그래서 재선 때 예. 이제 18대 때. 18대 때 네. 김대중 대통령이 중국 가시면서 저보다 원내대표를 출마해라. 너밖에 없다. 나는 떨어집니다. 하라고 어떻게 해서 해가지고 떨어졌죠. 그 다음에 내가 된 거지. 3기 때. 예, 그래서 그래가지고 19대 이제 민주당 공천 받아서 당선돼가지고 또 1기 원내대표를 해서 했죠. 아, 그렇게 3기인가 되셨군요. 1기인가. 예. 아, 그렇게 내가 거기서 되셨네요. 두번 하고 안철수 당에서 한번 하고 세번 했지. 그래서 19대 시작하고는 19대 그러니까 이제 2012년에 개원하는 국회라 그해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2012년에 박근혜 예, 되던 그렇죠. 해. 예. 그때 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제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는 의원님은 어떤 입장? 내가 그때 원내대표였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때 전당대회 했던가? 어? 전당대 아, 그렇지. 15년에 네, 15년. 그런데 그때부터 문재인 후보하고 저하고 좀 사이가 나빠졌어요. 그쯤인가요? 대선 앞두고부터.